다음 주일에 교회 헌당 예배와 또 아울러서 중요하게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친구 초청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먼저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난주 두 주간 친구 초청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친구 초청,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같은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행사를, 사역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친구를 초청해야 되는지, 말씀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저희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다음 주일 친구 초청 준비를 말씀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사도들의 사역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로 보면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어주는, 감옥에서 풀어내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몇몇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은 두 번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언젠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잠깐, 그야말로 잠깐 이틀 동안 감옥에 잠시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왜 감옥에 가두어졌는가 하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싫어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도 않고 영적인 것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활,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다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 참 특이하게 사람들은 종교인인데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이 땅에 있는 종교적인 세력, 거기에만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실제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싫어서 이틀 동안, 잠시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이제 본문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오늘은 사도들이 왜 갇혔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 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사도들이니까 사도들 전체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실제적인 종교의 최고의 권력자죠.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결탁하여서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가 시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넘어오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예루살렘 전체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자기들의 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 자기들의 편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다 넘어가니까 시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고요. 뭐 내친김에 몇 가지 더 봅시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열두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죽이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순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의외로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헤롯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 이거 유대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 사람들을 방해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를 따르는 열두 제자 가운데 수장이 되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유대인들이 헤롯을 막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헤롯 대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뭐 별로 유쾌한 얘기는 하지만 계속 감옥에 갇힌 얘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번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린 것으로 신통력을 발휘하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아무 무능력해졌습니다. 그 신통력으로 이 여인이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바쳤는데 주인이 이제 그 수입이 없어지니까 화가 나서 귀신을 쫓아냈던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가짜 뉴스를 관원에 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후에 우리가 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바울은 이후에도 여러 종류의 여러 곳에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참 다양하지요, 그죠? 메시지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싫어서 감옥에 가두고 시기심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왕이 감옥에 가두고 자기의 재산에 손실이 났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진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서너 가지 이유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이죠. 진짜 본질은 뭡니까? 진짜 세상이 또는 진짜 사탄이 이런 이유들을 핑계들을 대가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베드로 뭐 열두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감옥은 범죄인들을 가두어서 거기서 범죄인들을 잘 교정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장소로서 감옥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감옥은 복음을 차단하는 복음을 막는 장소의 상징으로서 감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감옥에 갇힐 때마다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사도들을 또다시 다 끌어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끌어내고 주의 사자들을 두 번이나 보내서 감옥에서 끌어내고 또 어떨 때는 사도행전 16장에는 자연현상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옥터가 막 흔들리면서 자동적으로 감옥 문이 열려서 사도들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확신하건대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확실한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옥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전번에 한번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들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일이 없으니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그게 더 확실한 방법 같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일 없다. 뭐 한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갈 일 없죠. 미국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갈 일 없죠. 또 하나는 복음을 안 전하니까 감옥에 갈 일이 없죠. 그죠? 어쨌거나 염려하지 말래. 그 얘기를 듣고 염려는 안 되는데 마음이 찝찝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실제적인 현실 속에 있는 감옥에 갇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 각자 심령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감옥 여기에 꽉 얽매여 가지고 염려 걱정에 꽉 얽매여 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 꽉 얽매여가지고 이게 다 감옥에 갇힌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꽉 얽매여가지고 단 한 번도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들, 뭐 재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감옥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얽어매어서 결국은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감옥에서 우리를 다 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감옥에서 인도해 내셔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간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나니까 좀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얽어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살 때 지금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옽아매고 있는 모든 감옥과 같은 것에서 다 해방될 것입니다. 자, 이 사도들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자,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서 고생했으니까 두부 먹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위로받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봐야죠. 감옥에서 있으니까 혹시 뭐 전염병이 올랐나 내 병이 혹시 그 사이 어떻게 했나 진단받아보고 감옥에서 힘들었으니까 좀 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나를 감옥에 연 사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나를 가두었으니까 이제 변호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수할 준비를 해야죠. 아니면 온 동네 방대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이 정부가 말이지 이 단체가 말이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명하고 나 자신을 변호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면서 집으로 한 걸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곳으로 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한 것도 아니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찾아본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한테 내가 이렇게 억울했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 말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자기 자신을 설명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산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마터스에서 나온 말인데 마터스가 원래 순교자죠.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이 단어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요즘 이 단어가 생길 것 같으면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증인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에는 순교적인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순교가 내게 닥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순교를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증인의 삶은 편안하고 아무런 나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상태, 위협이 넘치는 상태 그리고 죽음이 앞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었습니다. 오늘날하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슬람권이나 어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과 세력이 있는 곳에는 여전히 이런 순교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뉴욕에는 초대교회의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순교적인 상황, 최소한 자기가 엄청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칩니다. 실로암 가에 가서 씻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죠.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보니까 아, 예수라는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요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 고친 날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잘 됐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정인으로 삼아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돼서 눈뜬 자, 이 눈뜬 자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원래 소경이었는데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느냐 묻습니다. 그럼 이 부모들이 그거 내용 다 알잖아요. 그렇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그 애가 이미 다 장성했으니 우리한테 묻지 말고 그 아이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을 돌립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하는 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한테 출교라는 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출교라는 것은 순교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의 모든 이익과 자기의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출교를 당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모들이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 아들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해서 이 말을 딱 증거하면 그 안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부모를 출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볼까 봐. 예수가 자기 아들을 고친 것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빙돌려서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 증인이 못된 겁니다. 증거를 못했습니다. 왜? 손해볼까 봐. 출교가 겁이 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눈뜬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눈뜬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 딱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원래는 맹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본 것, 그것을 바리새인 앞에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는 거죠. 요게 바로 마터스에서 나온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요, 마지막에는 순교지만 그 순교까지 가기 전까지 많은 손해와 피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 그 환경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말한 증인, 마터스, 순교에서 나온 증인의 삶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감옥에 가둡니까? 아무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우리를 따로 불러가지고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예수 이름을 한 번 더 전하면 너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자 그러면은 아이고 전도 말만 안 하면 교회 가는 게 딱 좋겠는데 그 전도를 하도 하자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좀 찝찝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다시 초대교회 상황으로 바꾸면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죽이거나 출교시키거나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면은 어쩌면은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증인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이 너무 편안해서 너무 안일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증인들, 순교까지 감당하는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형편은 정말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말 이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아서 거리에 나가서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혼자 하니까 힘들고 혼자 하니까 어색하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같이 짜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친구 초청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친구를 초청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우리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친구를 초청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잡아서 함께 일을 친구 초청하는 일을 한번 벌여보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비굴해요. 그죠? 비겁해요. 그러나 의외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가치만 발견하면, 그렇게 비굴하고 비겁했던 사람들이 가치만 발견하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게 또 사람입니다. 그게. 자, 초대교회 교인들, 왜 순교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가치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그분이 그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를 보니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구주, 구세주로,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확신에 찼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이라면,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면 순교적인 상황에서도 이분을 전할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왜?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 확신이 차니까 이 정도 가치랄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내어놓고도 이 예수를 증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교적인 상황에서도 미련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순간적인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원래 어디에서 나온 말인 줄 아시죠? 원래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 옛날에 금성사 텔레비전 광고할 때 나온 문구입니다. 사실은 워낙 이 광고 문구 이 카피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금성사 텔레비전 광고 문구가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좋은 격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광고를 잘 만들었어요. 그죠? 순간적인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적으로 선택 잘못해서 다른 텔레비전 사면은 너 10년 동안 텔레비 굉장히 망칠 거야. 순간적으로 금성사 텔레비전을 딱 사면은 야 이거 10년 동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그 심리를 노린 광고 문구입니다. 자, 여러분 10년을 좋은 텔레비 보려고 순간적인 선택을 잘해라고 이것이 기회 가지고 투자를 하고 광고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순간적인 선택이 그럼요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이만한 가치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영혼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인류의 영혼이 예수를 선택하는 이 순간적인 선택에 달려있는데 그걸 확신했던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은 순교적인 상황에서 첫 번째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나 5장에 넘어오면서 사도들은 그런 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엄금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걸고라서도 이것을 증거할 것이라고 또 나옵니다.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께서 끄집으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감옥에 나와서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집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어디에서든지 everywhere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건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뭐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이야기 뭐 예수님 이야기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교회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만 좀 하게 뭐 밖에 나와서까지 얘기하나. 아이고 예수 이야기 내 진절머리 나게 들었다. 그 얘기는 교회 안에서 하고 밖에서는 하지 마.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얘기는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 같다. 예수 얘기는 예수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 같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처럼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영화 봅니다. 영화 다 보고 나서 극장 안에서만 영화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극장 밖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기 시작하잖아요. 왜 영화를 보고 나와서 다 영화를 다 보고서 극장 밖에 나와서 영화 얘기하는 데는 야 영화 얘기는 극장 안에서만 해. 나와서 얘기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운동 스포츠도 똑같죠. 양키 구장에 가서 야구 실컷 보고 양키 구장 나오면서 야구 얘기하는데 야 야구 얘기는 야구 양키 구장 안에서만 얘기해. 나와서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할 때는 당장 돌에 맞아 죽죠. 똑같지 않습니까? 왜 예수 얘기를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됩니까? 진짜 예수 얘기는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을 보십시오. 집에서나 성전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교회 밖이었습니다. 회당 밖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발견한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이 다시 잡아들입니다. 다시 또 잡아들여서 너희들 또 복음을 전했구나.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에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스탑시킵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리고 행한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 가만두어라. 놓아주자. 놓아줬는데 사람의 일이라면 스스로 망할 거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지 않겠느냐. 들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그건 어떻게 놓아줍니까? 참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채찍질을 하고 능욕을 주면서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또다시 위협을 하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그 능욕을 받으면서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멘한 사람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혀다가 풀려나왔는데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풀려나면서 채찍질을 하고 능욕당하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죽인다 이 말 듣고 좋아가지고 실실 웃는 사람 이거 미친 사람이지 뭐. 미친 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실감 있게 읽었다면은 이해가 안 돼서 이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 반응이 맞죠. 이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잘못 없이 채찍질을 실컷 맞고 능력도 하는데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죠.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때 그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 잘났다 이겁니까? 제자들한테? 야, 너 이쁘네? 너 건강하네? 너 출세했네? 이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한테 제일 기분 좋은 말은 뭡니까? 네 선생 닮았네? 이 말입니다. 그게 제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말이고 가장 기쁜 말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채찍을 맞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닮았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시무시한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때는 자기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아직 예수가 누군지 확신이 차지 못해서 그때는 능욕을 당하지도 못하고 채찍당하는 게 겁나고 무서웠는데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자기 선생님이 정말 메시아는 것을 확신하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선생처럼 채찍맞고 능력받으니까 그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선생을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다. 이 합당이란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뜻은.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선생님처럼 능욕당하고 채찍당해서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제자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죠.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의 제자가 스승인 예수를 닮는 그 모습에는 고난입니다. 채찍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사도인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건데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에서.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놨는데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율법주의자들,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다 혼란시켜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거지만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그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크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후예인 것을 자기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육신의 할례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자랑한 겁니다. 육신의 할례가 있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한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바로 채찍질이고 바로 능욕당하는 것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배가 파손하는 것이고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내가 예수님 닮은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고 그게 몸의 흔적,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채찍을 맞게 될 때, 우리가 능욕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또 하나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도 친구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는요, 나이, 성별, 인종 상관없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하나가 뭔가 하면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몇 분 얘기해 보니까 뭔가 모르게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경험했던 거하고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경험했던 거하고 보니까 경험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같은 경험을 가졌으니까 얘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는, 너 나하고 친구 먹자 그러죠. 친구하자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청년부 사회 갈 때 한 번은 이제 문화교실 했습니다. 문화교실 한다고 하면 극장 간 건 아니고 그때가 1990년 중반이었으니 그때 이제 막 이제 가정에 비디오가 들어오고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이제 막 이렇게 볼 때 교회 이제 TV하고 비디오 설치해서 이제 비디오 봤는데 그때 봤던 비디오가 성 다미안 신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몰로카이 섬에 선교하러 갔는 섬인 다 선교하러 갔던 가톨릭 신부인데 몰로카이는 한국의 소록도하고 같은 섬입니다. 근데 이 몰로카이는 나병 환자들을 다 수용해 놓은 것인데 이제 거기에 이 나병 환자들을 이 그 모아놓은 것이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뭐 고해성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드디어 거기에 이제 사역자를 보내는데 다미안이 자원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33살 때. 그럴 때 주교가 말합니다. 너는 거기 가긴 가는데 그 말로카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하고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도 병 걸릴 거다. 그래 이런 이제 엄중한 명령을 듣고 몰로카에 섬에 다미안이 갑니다. 가서 뭐 접촉 안 하기는 뭐하네. 다 만나고 안고 정말로 사명으로 가서 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다미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고 너는 정상이 아니냐.
그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다미안이 아무리 친절하게 접근을 해도 마음을 열고 아무리 다가가도 마지막 선이 되면은 넌 정상인이고 우리는 나병환자야. 넌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 넌 우리를 몰라. 넌 우리의 진짜 마음속에 못 들어와. 이 경계선이 너무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미안은 늘 갈등하죠. 다시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냐. 이 사람들 너무하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보이고 마음을 열어도 날 거부하는구나.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보는데, 흑백 영화인데 같이 보는데, 그 영화 한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다미안이 뜨거운 물이 담긴 이 주전자를 어떻게 잘못해서 자기 손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이,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물이 그냥 그 뜨거운 물이 이 손에 닿고 물이 그냥 흘러버리고 이 다미안은 계속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이 몇 명이 탄성을 지릅니다. 왜? 눈치 빠른 청년들이 알아챘거든요. 오! 다미안이 나병에 걸렸구나. 그게 안타까워서 청년들이 몇 명의 여자 청년들, 센스 있는 몇 명의 청년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약간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다미안은 우리하고 반대의 반응을 보면 처음에는 몰랐죠. 뜨거운 물이 들어가도 왜? 감각이 없으니까. 나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부어도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미안이 그때 진짜 기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나병 환자가 되었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당신들에게 다가갈 수 있구나. 그때부터 사역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미안은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자기의 가치는 나병 환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성자입니까? 친구라는 것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미안은 나병 환자의 진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같은 나병 환자로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 막 올라가는 것을 진짜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좋아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모이는 것 그게 기쁘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인기나 명예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한마디 말 딱 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딱 듣고 딱딱 순종하는 것 그게 기쁘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권력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들은 무엇을 기뻐했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처럼 능욕을 당한 것 그걸 기뻐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지금 무엇을 기뻐합니까? 앞으로 무엇을 기뻐할 것입니까? 그게 우리 삶의 가치가 확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것, 거기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다 걸어두었습니다. 왜? 진짜 가치가 있으니까. 날 영원한 생명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진짜 가치가 있으니까 숨겨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얽어매고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얽어매는 것 감옥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서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로 변명하고 변호하고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좀 무시당해도 거절당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와 친구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